자, 제우 정문장입니다. Last week team 1. Last week team 1. Smelliest shoes contest.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Last week, team won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to make this smell super bad. This 뭐? Smell super bad. Super bad. He said. He said. Oka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mell super bad. He said.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 all socks inside house at the beach. He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You wore them everywhere with all socks inside the house at beach. He stepped in the water. Stepped in.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는 밟았나?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tep? Good. I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did. 그렇죠.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밟다라는 하다시 step 속에 did가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stepped가 됐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uck. Oh. Okay. 그다음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Okay. 어디가 틀렸게? To win the contest. 잘 안 들렸어.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to win the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무엇은 여기 있네. 무엇? 무엇? 아니 왜? 오케이. 그 대회를 우승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말로 네가 생각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우리말로 말해보세요. 그 대회 우승해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in the contes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왜? 왜? 그는 행복했니? 그렇죠. 그는 왜 행복했니? 대회를 우승해서 서로 잘 어울리네요. To win the contest, 그 대회 우승에서는 왜 행복한데? 대회 우승에서 행복하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he was happy.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따 부를게. 기드. 응? 기드 뭐? 그 남자가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 그 남자가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 여러분, 그는 행복하다는 뜻이야? 해피 뜻이 뭔데? 행복하다. He is happy. 오케이, 그러면 그는 현재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럼 그는 행복했었다는 뭐야?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Was he happy? 헤이, 무슨 did가 왜 튀어나옵니까? 이게 뭐, 이게 이거 가지고 물어볼게 내가. He was happy의 뜻이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그가 행복했다고요. He 하고 was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로소. 도대체 얘가 왜 튀어나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여기 있다가 튀어나온 거야? 얘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비동사에 do, does, did가 왜 들어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행복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was he happy?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묻고 답하는 게 서로 잘 어울리나요? 그는 그의 친구들을 무엇을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그는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어. 아니, 누구? 어? 이거 뭐? 이거 바꿔? 누구? 누구를 그는 잃어버렸니? 그는 그의 친구들을 누구를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그는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어. 질문과 답이 서로 잘 어울리나요? 그는 누구를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그는 친구들을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어. 잘 어울립니까? 질문과 답이? 어울릴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그는 누구를 잃어버렸니? 어? 누구?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네. 여기 그는 누구를 잃어버렸니? 또는 무엇을 잃어버렸니?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어떻게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Because of his smelly shoes 했듯이 이런 뜻이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이 뭐야? 어?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무엇?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이거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 재우야 왜 어? 이 국어적인 걸 좀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국어 시간에 열심히 좀 하세요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잃어버렸냐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다지 뭐 자, 이거는 그냥 이제 할 때 됐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는 그냥 영어 공부가 아니고 국어 공부야 국어 공부 자 그러면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Hi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헤, 뭐가 좀 빠졌는데. 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아까 못 빠뜨렸어요. 아까 전에 못 빠뜨렸는지 기억 안 나요? 이거 빠뜨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누가? 그가 뭐 했다? 잃어버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디드 오케이 그래서 did he lose 라고 묻네요 오케이 이거는 바닥에 고쳤지? 그럼 틀린 게 지금 뭐 앞부분에 빵빵빵 세 문장 틀렸습니다 지금 고쳐볼래요? 공부하고 오세요 다음 사람